네,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한 주 마무리, 출발점이 그래도 11월은 현재까지 봤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마무리 두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시장 질문부터 가볼게요. 오전 한때 한 9시경에 상승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아, 사흘 만에 좀 쉬어가나 보다 싶었는데 2차전지가 또 힘을 내주면서 장중에 이끄는 모습이 관찰됐고요. 지금 양시장은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딘가 봤더니 대형주 안에서는 조선주가 점차 힘을 내주고요. 네카오 강하죠.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도 오늘 힘 좋습니다. 코스닥은 단연 AI인 것 같아요. 사흘 연속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양시장. 이제 하방은 단단하다 라고 볼 수 있을지, 이제 금리 동결 됐다, 이제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산 옮겨갈 때다, 이렇게 머니무브 이야기를 외치던데 맞아요? 지금 뭐 머니무브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이를테면은 그 어제 그제 이를테면 이제 연준의 결과를 보면 사실 뭐 핵심은 그거죠.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연준의 그 주 목표가 이렇게 다른 부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제 어떤 강경한 그런 긴축 강도였는데 어제 엊그제 나온 내용 보니까 딱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그동안에 계속된 어떤 강경 드라이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이 됐죠.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고공행진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경제 여건들이 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사실은 그전에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파이낸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 여건 관련된 부분들에 좀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계속 그 금리만 그 이를테면 인플레만 보다가 이제 주변 상황들을 다시 좀 보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계속 우려감을 주었던 어떤 그 강경한 긴축 기조라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에 있다 배팅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 축에서는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섹터, 또 한쪽으로는 낙폭이 컸었던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들이 좀 오늘 어제 오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악재들 때문에 사실 계속 시장에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간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금리 동결 수준으로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흐름이 그래서. 당연히 또 파월의장이 금리 인하 그 부분은 뭐 전혀 또 고려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동결되는 상황으로 좀 시간이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이 또 결국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에도 다시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친다면은 상당히 그 투자 심리가 비교적 조금 좀 고르게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걸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어쨌든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고 뭐 다음 주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로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이제 비농업 고용 발표되잖아요. 네. 시간당 임금은 4.0% 상승할 것 같고 비농업 고용이 지난달에 이제 33만 6천 건 증가했던 것 대비로 봤을 때 이번 예상치가 거의 18만 건 증가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번 FOMC를 필두로 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배드 이즈 굿 국면으로 지표가 다소 이렇게 좀 뚝뚝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그런 분위기로 우린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뭐 여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아직까지도 여전히 뭐 아직까지라 그래봐야 이제 막 시작된 거기 때문에 배드 뉴스 이제 굿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에서는 사실은 배드 뉴스는 배드죠, 사실. 그렇죠. 미국 경제 경착륙 때문에 뭐 그렇게 어떡하나. 또 이해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시간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계속 시장에서 배드 뉴스가 굿 이렇게 뭐 영향을 미치다가 어느 순간에는 배드 뉴스는 그냥 배드로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또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당장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는 뭐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등을 좀 이렇게 좀 뭐 즐기자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를테면 내용이 좀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네. 많이 빠져가지고 일정 부분 좀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뭐 대응을 충분히 해봐도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응적인 측면 잠시 후에 더 이어가 보고요. 그 종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분위기가 아주 화끈하게 올랐죠. 차현님, 어제는 2차전지 반도체가 양대 축이 돼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이 좀 약할 줄 알았는데 더 가네요. 네, 어제 반도체 2차전지 특히나 거래소의 시총 2위 싸움이 쟁탈전이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만 놓고 보면 LG 엔솔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반도체가 살짝 힘이 빠져 있는데 오늘은 2차전지 그리고 소외됐었던 네카오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돌아가면서 지금 같이 키 맞추기로 올라가는 것인지 여기서 주도해서 지수를 반등을 이끌고 갈 종목들이 지금 4일째 반등해서 눈에 띄나요? 오히려 네카오에 더 관심을 가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2차전지가 어제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양상 다르죠. 에코프로가 마이너스가 조금 의외인 것 같아요. BM은 가고 BM은 가는데 네. BM도 이제 여기서 오늘 일단은 이렇게 십자형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면 월요일날 또 장담할 수 없죠. 그리고 시총 2위 싸움에 있어서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SK하이닉스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그동안 LG엔솔이 빠졌었던 거죠. 갔죠. 오늘 올라오면서 시총 2위가 다시 탈환됐다 하더라도 그 힘이 추세적으로 보면 일단은 조금 아직은 문제는 아니 그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2차전지가 어제 오늘 기술적 반등을 좀 주고 있고 그런데 테슬라 반등보다 못해요. 그런 거 보면 2차전지가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2차전지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 강하게 리바운드가 나타났고 저는 의외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왜 밀리는지 저도 뚜렷하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 정도 강해졌다라면 일단은 분위기를 조금 오늘 약간의 이 정도 만약에 에코프로가 플러스 2% 정도였다라면 월요일부터 새로운 모습일 텐데 반대이기 때문에 의외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네카오도 의외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실적들이 잘 나왔는데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광고는 줄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컨텐츠하고 클라우드에서 실적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광고의 비중을 줄이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이에요. 네. 그런데 카카오가 더 강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실 정도로 지금 이제 국정감사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 그렇죠. 종목이긴 하죠. 그렇지만 카카오만 강한 게 아니라 오늘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 그렇죠. 관련주들이 다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 정도는 뭐 단지 뭐 우리가 이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을 파고들면 이것도 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녹록지 않다라고 보고 일단 수급이 세게 붙었다라면 이건 수급으로 논리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정도라면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에 오늘 특히 윗꼬리를 거의 안 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윗꼬리를 안 달다라면 다음 주에 더 강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봐요. 주말에 뭐 앞서 그 오원명 부대표께서 고용지표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요소로서는 아직 체크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네카오 쪽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시장에서 관심을 두시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틈새를 노린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네카오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예. 답을 좀 주셨는데 저희 2차전지 오늘 좀 아쉽다 하셨어요. 오히려 테슬라가 이렇게 강했는데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 이야기로 간밤에 또 강했던 건 아니라 스타링크나 자율주행 이야기도 네. 오갔었잖아요. 여기에 화답을 못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안에서 2차전지에 오늘 투심을 이끈 종목이 있다면 앞서 브리핑에서 나왔던 이노베이션 아닐까 싶거든요. 4분기에는 SK온까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로 오히려 셀사에 대한 재평가, 이노베이션이 이끌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SK이노베이션도 이제는 흑자를 달성할 시기는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새롭게 주가를 이끌기보다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셀 3사 중에 유일하게 적자인 회사였어요. SK온이. 이제 흑자 전환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붙어줘야 되는데 LG엔솔도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 증가율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표현을 가끔 드릴 때 우리가 점수가 10점이 되면 주가가 폭발한다라고 했을 때 SK이노베이션에서 SK온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면 한 3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재고가 줄어들었다. 그럼 또 한 3점 쌓이고 이래서 한 10점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은 3점만 갖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3점을 쌓아놓은 거니까 그쵸? 이거는 만약에 재고가 줄어들었다면 또 3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점유율이 늘어났다? 그럼 또 한 4점 되면 그때부터 폭발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희연님의 남은 7점으로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는 저희 이 시간에 더 챙겨드릴게요. 지금은 정상화의 과정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애플 실적 발표됐습니다. IT 부품주에 있어서 향방을 가로지를 수 있는 또 애플의 실적이었는데 사실 기대치가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대에는 그래도 부합했고 또 매출과 EPS는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애플은 시간에서 3.5%, 물론 낙폭 좀 줄이면서 마감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쉽다라는 평가가 뉴스를 통해 많이 나오네요. 뭐 아쉽죠. 사실 왜냐하면 아쉽다라는 의미가 이제 당장 나온 3분기 실적이 아쉽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네. 향후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사실 뭐 기대가 딱 기대할 없다? 게 없다라는 게 사실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왕에 이제 지나온 시간에 대한 실적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그러면 다음 이 앞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분기에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나 뭐 예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장의 주가에는 훨씬 더 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애플이 뭐 3분기 실적이 월가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조금 예를 들면서 전망치가 조금 늘어났고 EPS 주당 순익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애플이 처한 지금 상황이 중국 내에서의 매출 감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휴대폰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이 격렬하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뭐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과거처럼 어떤 특정한 헤게모니를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그 휴대폰 전체적인 시장 캐파 자체가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한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 역시 이제 4분기 전망에서 특별하게 기다릴 것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제 애플의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은 뭐 올해 연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화두가 역시 이제 IT 쪽에서는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AI와 연관된 부분들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MS나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애플이 이제 쫓아가는 속도나 아니면 나와서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물을 내놨을 때 그 내용의 어떤 네. 혁신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향후에는 애플의 어떤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릴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건지를 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네. 요소가 아닌가 해서 그 부분 뭐 저도 알 수 없는 뭐 영역이니까 뭐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움은 모두의 공감되었고 그 다음 과제에 있어서는 과연 애플이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나가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품주 볼게요. 오늘 LG 이노텍이 주가가 시간에 거래해서 애플이 밀리니까 같이 크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BH 보합권까지 올라오고요. LG 이노텍도 4%가량 빠지다가 0.8%까지 밑골이 달리면서 낙폭을 줄여갑니다. KB증권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애플 실적이 어쨌든 EPS 기준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까요? 애플의 실적이 잘 나오는 거하고 부품주는 애플의 실적에 EPS를 볼 게 아니라 Q를 봐야죠. Q가 그렇죠. 계속 확대되고 있나? 그렇죠. Q가 확대되는 게 중요한데 애플 입장에서 보면 Q가 줄어들어도 EPS는 증가시킬 수 있죠. 하지만 그렇죠. 비용을 통제하는. 근데 부품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P의 중요한 게 아니라 Q의 중요한 부분들인데 중국에서 Q가 줄어들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어차피 애플 휴대폰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중국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저는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잘 이끌었던 게 휴대폰 사업부인데 지금 이게 애플보다 신제품을 내서 3분기 때 잘 나왔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이거든요. 4분기부터는 좀 줄어들 가능성을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KB증권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삼성의 4분기가 좀 줄어들 제가 이제 증권사는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대형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IT 업체에 대한 이제 휴대폰 부품 업체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휴대폰 부품주보다는 지금은 성장하는 차라리 반도체 부품주가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휴대폰을 바꾸는 주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 정도 쓰면 휴대폰이 정말
바꿔야 된다라고 스스로 신호를 보냈잖아요. 근데 저도 작년에 휴대폰 바꿀 때 4년 만에 바꿨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면 휴대폰 교체 주기가 또 늘어나게 되면 절대적인 큐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꼭 신제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제품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전 모델을 바꾸고 맞아요. 이런 것들까지 따지면 조금 우리가 고민에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자. 다음은 게임 섹터를 볼 텐데요. LG 소프트가 이끌어줬습니다. TL 어제 공개되고 나서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장중에 시그널을 줬고요. 오늘의 장대 양봉 거의 10%까지 올라가다가 26만 원 정도로 지금 마감 앞두고 있거든요. 오늘의 장대 양봉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TL 지스타 기대감으로 보면 돼요. 일단 그게 가장 크다고 판단이 되죠. 네. 왜냐하면 내용을 좀 봤더니 16일부터 19일까지 지스타 2023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열리는데 아무래도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참여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참여를 하니까. 오랜만에 참여한다는 이유는 좀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네네. 뭐 칼을 갈고 나왔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준비를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쭉 기사를 찾아봤더니 총 7종의 신작을 발표할 걸 거고 7종도 상당히 많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작을 내게 되면 뭐 두세 개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7종의 어떤 신작을 내놓을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7종 자체가 뭐 전체 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내용을 봤더니 배틀크러쉬나 프로젝트 BSS 같은 게임은 이미 이전에도 나오기 전부터 상당히 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녹아드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사든 소형사든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 기대감이 가장 큰 모멘텀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좀 주가에 좀 녹아든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도 어쨌든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계속 녹아들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다다음 주가 이제 16일부터 시작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정도는 예.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녹아들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실적 부분 관련해서는 역시 게임주도 실적이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올해도 역시 실적이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 보면 상당히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은 뭐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내지는 뭐 실망감들이 네.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이미 녹아 있다, 선반영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의원님도. 지스타 기대감 유효하다면 NC소프트 대장주 과거의 영예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도 보세요. 너무 예측의 영역인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그 신작 게임이 나올 때까지가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 지금 이제 우리가 게임 업종들이 목말라 있었던 것들이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올 상반기 때 많이 네. 그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작 게임이 이제 지스타를 필두로 해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다른 게임 업체들도 이어지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신작 게임이 나온 다음에 해보고 나서 재미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연속성. 네,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 기대감이 지금 이제 다들 좀 으쌰으쌰 할 때 네.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고 지금 시장이 뚜렷하게 지금 뭐 2차전지 반도체가 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것은 그쪽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태고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주변주들을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게임주들이 기대감이 있을 때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영역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관심주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할 쪽 우리 우원명 부대표께서 가져오셨네요. 네, 뭐 조금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뭐 상당히 네. 좀 어려운 주식이죠. 뭐 만약에 주가가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뭐 정평이 나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일단 지금 처한 주가 수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하락에 대한 어떤 부담보다는 상승 쪽으로 좀 이제 열려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면에는 이제 실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제 대규모 적자를 계속 시연을 했잖아요. 근데 요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적자라기보다는 4분기는 지금 일정 뭐 보고서 내용 보면은 이제 흑자 전환될 대규모 흑자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영향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15 프로 나온 부분과 연관돼서 최근에 어떤 그 디스플레이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처리가 되고 관련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물론 이게 이제 주가를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지는 사실 좀
더 많이 확인해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건지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와 연관돼서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만 놓고 본다라고 친다면 나쁘지 않은 주가 상태다. 그래서 향후에 뭐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더 올라갈 개연성이 더 높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네. 일단 목표 가격을 15,500원 정도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꽤 긴 호흡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예. 아, 알겠습니다. 전기 이평선까지 다 회복하고 위쪽으로 주셨고요. 참고로 LG 디스플레이는 다른 종목들 10월 말에 저점 깨고 내려가는데 10월 초에 먼저 저점이 나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힘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프로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원명 부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